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떠한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까? 주식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제는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것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스피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요.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그리면서 24년 7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기점으로 크게 밀렸죠. 크게 밀리면서 상승 추세가 훼손되니까 반등을 해도 이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을 접목할 수 있는데, 자, 강하게 밀리니 이제 반등을 해도 여기 상승 추세의 하단 부위에 가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60일 인근인 2670 정도가 현재는 아주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밀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조금 좁혀보면요. 여기 부위를 조금 좁혀보면 저점은 조금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박스권 올라가려 해도 밀리고 올라가려 해도 밀리는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 박스권 중이다. 자, 코스닥은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저조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거래하라고 여기 부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 추세 잘 유지 중인데, 코스닥은 상승 추세가 많이 길게 가지 못하고 미리 무너졌죠. 그래서 코스피를 거래를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많이 밀렸죠. 자, 코스닥도 동의 60일 인근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상황 그렇고요. 그럼 해외 시장 한번 보자 이거죠. 해외 시장 나스닥 한번 보자고요. 나스닥도 강하게 올랐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 추세 복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두고 있죠. 자, 강하게 반등 시도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주고 전일도 상승했습니다만 20일 인근에서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는 20일도 깨지도 않고 딱 지지하면서 그죠?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환율 부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하죠. 환율이 내려와야만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데 전일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봤는데, 그럼 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시장보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해외 시장은 계속 쭉쭉쭉 미국 시장만 봐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횡보 정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외국인 물량을 좀 받아주다가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은 기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일 동안 힘없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전일 4주니까 0.9% 상승. 코스닥이 전일 하루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많이 상승한 이유는 좀 전에 보셨죠?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 조금 받아줘 준 정도니까 강하게 상승, 코스닥보다 강하게 상승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다시 수급을 보자면요. 코스닥은 여기 구간에 제법 많이 반등할 때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다 이거겠죠. 자, 그러나 최근 거래일 전일 빼고는 기관 외국인이 또 살짝 매도로 돌아서니 여기 저항권이다 이거죠.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그러면 수급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미국도 올랐네. 지지권에서 반등을 했네 하면서 같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줘야만 상승을 강하게 할수 있지. 한 주체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대 주체가 다 매도를 해버리면 이 저항권에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좀 전에 봤다시피 환율도 갑자기 전일 급등을 했으니까요.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야만 내일 시장이 양호하게 갈 것입니다. 자, 뭐첫 번째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야만 주요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할수 있지. 한 주체만 매수를 한다든지 환율이 오히려 추가로 급등한다든지 하면 상승세 또 많이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겠죠. 게다가 하나만 더 보자면 선물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최근 4거래일 동안 선물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물과 현물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외국인이 선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기관은 외국인보다 힘이 약해요. 자, 그럼 체크리스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외국인이 선물을 사주면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체크를 간단히 하시고요. 자, 그럼 주요 종목들 이제 찬찬히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많이 던졌겠죠. 한번 챙겨보죠. 자, 제 얼굴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한번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봐라 그랬죠? 추세를 봐라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추세가 확 무너지면서 완전 하락 추세를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뭐 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수급 봐라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4거래일 동안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폭탄 던지는 거 개인이 받아줍니다. 그럼 시장 내지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한 종목만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냐? 다른 종목도 한번 찬찬히 주요 종목들, 업종 대표주 한두 종목들만 추세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는 와중에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은 괜찮다. 이 종목은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별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제시해 볼 테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 라이브예요. 저는 주로 해외 선물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을 안 봅니다. 그러면 야안 보고도 그러면 네가 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본은 똑같다. 그죠? 기본은 똑같으니까요. 차트와 차트를 본다는 것은 추세 상황을 보는 것이고 지지 저항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급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니까요. 큰 시장 흐름과 개별 종목의 추세 and 수급만 봐도 알수 있으니까요. 제 의견은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추세가 크게 안 무너졌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가 이전부터 제가 하이닉스가 훨씬 나은 흐름 보일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훨씬 잘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 추세가 무너져가 여기 밑에 있는데 하이닉스는 반등도 좀 강하게 하고 이제 추세 돌파 시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관건입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19만 원대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여기 이평선 20일과 240일 지키고 있는 16만 7천 원권.
16만 7천 원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 힘없고 다시 하락 추세 전환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여기 한번 더 지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위로 강하게 19만 원대 뛰어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수급 보자고요. 아까는 삼성전자는 쌍끌이 매도 많이 나왔죠. 하이닉스는요. 밑으로 봅시다. 외국인이 기관이 최근에 그죠? 좀 사주네? 기관은 4일 연속 던졌습니다. 외국인 하루 빼고 최근에 좀 사주었고 그 이전에 쌍끌이도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요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 밑에 와 있고. 그죠? 자, 그럼 또 다른 종목 보죠. 자동차 한번 보죠. 그러면 현대차. 현대차는 하락 추세로 전환 아직 안된 겁니다. 상승 추세 중에 막 흔들리고 있는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야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되는 것인데, 240일 이평선에,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딱 받으면서, 아, 나좀 버틸래? 하고 딱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가 약간 훼손됐습니다만, 240일 지키고 여기 위에 박스권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도 답 나왔죠. 240일. 자세한 금액대는 제가 시력이 좀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찬찬히 챙겨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 240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 상단, 그죠? 여기 상단은 반드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와 장이죠. 여기가 지지 역할하고 여기가 장 역할하는 박스권이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지 여부, 여기를 하회하는 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정도에 한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현대차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 240일 인근 내지는 자 20일 저항권이니까 조금 조정 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240일 인근에 내지는 내일 딱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전일 들어왔죠. 쌍끌이가 만약에 들어오면 일부 1차 물량 정도는 살짝 들어가도 돼요. 그 1차 물량은 여기 가면 저항을 받게 돼 있거든요. 분할 매수해라 이거죠. 그리고 조금 주춤할 때 여기 240일을 잘 지켜낸다면 그때 2차 3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와 여기 박스권인데 여기는 지지 역할을 할 거니까 여기를 안 깨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지지권이긴 한데 자, 내일 살짝 올라가도 1차 살짝 밀릴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 1차 매수를 하면 한 번에 빵빵빵 치고 가기보단 좀 주춤주춤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고점을 조금씩 저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이런 모습 보이면요. 음봉 때 말고 양봉 시연할 때 조금씩 2차 3차 매수를 해 나간다면 현대차는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 대신 여기를 하회하면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자, 현대차는 조금 양호해 보이고, 저도 매매해 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 양호. 안 좋은 거는 삼성전자. 안 좋아요, 현재. 자, 그러면 수급 보자 했죠. 수급 한번 봅시다.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어떻습니까? 수급이 좋죠? 최근에 한 이틀만 빼고, 그죠?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까지 크게 훼손 안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거의, 딴거다 필요 없어요. 이두 가지만 보셔도 무리 없습니다. 뭐? 추세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상황인지, 그두 개만 봐도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저점 매수해야지 보다 현대차 매수하는 게 훨씬, 액티브하게 현대차가 더잘갈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급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추세와 수급 봤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요, 수급이 엉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추세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선택하거든요. 삼성전자.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현대차는요,
봐요. 상승 추세 중에 조금 흔들렸지만 지킬 선은 지키고 있다. 그죠? 오빠 손만 잡고 자야 돼. 그래. 지킬 선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좀 우스갯소리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밑에 꼬꾸라지 있는 게 싸다고 자꾸 저점 매수 생각하시는데 그 저점 매수는요, 적어도 이렇게 추세가 완전 안 무너진 종목의 저점 매수를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저점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지. 삼성전자 사볼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터K는 삼성전자 사자마자 하루 만에 10%도 수익 나게 한 사람입니다. 예전 방송에 보면 있어요. 그거는 다 그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삼성전자, 예전에 바닥에서 10% 올랐 날딱 있을 거예요. 그날, 그 전날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현대차. 저점 부위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조건은 시장이 양호하고, 두 번째, 현대차가 기관에 수급 들어올 때 관심 가지시라. 밑으로 팍 빠질 때 들어가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 기아는 현대차보다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습니다. 현대차는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241 위에.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241에 저항받고. 그래서, 현대차 아까 뚫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1 뚫고 내려오니까 위에 240 저항을 자꾸 받으면서 못 넘어가죠.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선택해야 돼요. 자동차를 편입하시려면요. 기관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뭐안 봐도 비디오지. 그죠? 기관 외국인 연락이 던지고 있네. 기관도 같이 던지고 있네. 그러니까 별로네. 이해가 된다.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거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기아를 사면 안 돼요. 현대차를 사야 돼요. 만약에 자동차를 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전기전자를 반도체를 편입하려면요. 삼성전자를 편입할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편입하셔야 돼요. 왜? 추세와 수급. 자, 더 간단하게.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사는 종목 여러분들 같이 사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이런 꼭대기 말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 주는 부위. 이런 부위에서 사 들어가야지. 오르막 올랐는데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가는 이야기 또 나왔잖아요. 덜렁 8만 원 위에서 샀다면요. 지금 사자마자 얼마 물리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눌림목 구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삼성전자는 그러면 여기 이런 부위, 그리고 이런 부위, 그리고 이런 부위에서 뭐 살만하지. 실컷 오른 8만 원 위에서 뉴스에서 막 도배한다고 따라갔다면 또 사자마자 큰 마음고생한다. 그렇게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매수 포인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 또 많이 하고 계실 2차전지 섹터 한번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 초입입니다. 자, 이거는 차트를 좀더 한번 길게 볼게요. 자, 지난한 하락 추세, 지랄 같은 하락 추세, 강하게 돌파 이후에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죠? 왜?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 중요 저항대인 여기 라인을 딱 돌파하고 나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죠. 이런 부위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가서 밀렸죠? 왜 밀렸냐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요. 여기 지지하던 권역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받던 것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딱 와서 딱 반등하죠.
이거 끼어 맞추기인지 아닌지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신기할 정도로 지지장은 많은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참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추세,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뭐? 지지와 저항. 세 번째. 그거 판단할 줄 알면 거의 끝났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 초입으로 지금 전환됐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앞전에 강하게 올라왔던 데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자꾸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42만원, 43만원대, 여기 장을 강하게 뚫어야만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45만 3천원권까지 또 한번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정 받고, 자, 목표치 산정 방송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기 정도 목표치 이렇게 상승분 여기에서 가면 이렇게 갈수 있다. 그죠? 근데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못 가겠죠.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좀 받다가 제법 저항 많이 받았어요. 이제 뚫을 때 됐습니다.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가 빵 쓰면서요. 그 다음 뭐? 지지저항 다음에 거래량은 돌파나 상승 추세 전환 때 이렇게 거래가 많이 서면 좋아요. 올라갈 때 거래가 이전보다 섰습니까? 줄었습니까? 섰죠. 그러니까 양호하게 잘 가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나오죠. 여기를 딱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가 빵 써야 돼요. 그때 그 거래를 누가 세워야 된다? 뭐 개인은 그렇게 거래를 세우지도 못해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딱 시연하면서 거래량이 딱 서죠. 그러면 추가로 여기까지 갈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번에 또 붕붕붕 간다? 뭐 그렇기보다는 또 가다가 여기 저항권에서 또 조금 주춤주춤 하는데 이 조정은 또 여기 상승폭에 여기까지 조정받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 적당한 선에서 조정받고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이것은 피보나치 조정 때 382, 50% 정도 상승폭에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훨씬 잘 갑니다. 키워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 폭에 많이 조정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모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정도로 크게 밀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참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잘못하면 밀리는 경우 생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20일의 지지 딱 하면서 반등합니다. 자, 전일 살짝 밀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수급 봐야죠. 수급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추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 딱 돌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아도 241건요. 자, 금액은 여러분들 천천히 챙겨보십시오.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양봉 넣을 때 그때 1차 매수 가능합니다. 자, 주요 지지권은요. 37만. 여기 4천원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 지지라고 딱돼 있는데 여기에 무너지면 많이 밀리는 거잖아요. 조정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올라가도 자꾸 저항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241 인근에서 1차 매수 가능하고 무너지면 241 무너지면 좀 별로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241 올라타는 여기 지지받으면서 올라타는 시점에서 2차 매수 그리고 올라가도 20일 저항받을 거기 때문에 20일 인근에서 좀 튕겨 내려와도 241과 60일 이평선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인근 딱 왔을 때 조정 마무리하고 양봉 쓸때한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표치는 여기 위에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이 길죠? 왜? 추세를 돌려낸 초입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할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이 많다 이거죠. 수급 한번 볼까요? 뭐안 봐도 비디오지. 아까 보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았어. 왜? 뻔하거든요. 뻔하다니까요. 자, 기관에 쌍끌이 많이 들어왔잖아. 중간중간에 조금 매도 있었지만 지금 한 다섯 종목 본거 중에서는 수급이 가장 양호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초입이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본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관심에
넣어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돌려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241의 저항, 여기 가면 틀어막힐 가능성 높다. 자, 만약에 내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래도 여기 상단 241 저항권 정도 목표를 노리고 한번 매수는 슬쩍 들어가 볼수 있겠다. 왜? 240이라 하나 빼고는 다 돌려냈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만약에 양호하게 간다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 21과 60일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더 관망. 현재 만약에 내일 양호하게 20일 인근에서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온다든지 위로 한번 양봉을 시현한다면 1차 매수 물량은 들어가도 무리 없다. 2차, 3차는요. 20일, 60일까지 만약에 밀려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분할 매수 접근하면 별 무리 없다. 이거는 물타기하고 달라요. 애시당초 시나리오 그렇게 딱 정하고 들어가죠. 내가 왕창 샀는데 물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 들어가는 물타기하고 다르고요. 분할 매수 한 방에 사면 안 돼요. 3분할 정도가 가장 좋은데 내일 그러니까 조건 말씀드리죠. 음봉으로 떨어지면 좀더 기다리고요. 양봉 딱 너무 많이 올라간 갭 상승 시작한다면 부담스럽고요. 적당히 양봉 보이면 그때 첫 번째 매수도 가능하다. 수급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왜안 좋은지 수급 대반 나오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은 받아주고 있지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다?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줬어. 쌍끌이. 그러니까 여기 위로 추세 다 돌려냈고 완전 상승 추세 전환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LG화학은 수급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일방 매도하고 있어. 기관은 좀 사주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을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많이 떨어져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요.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같이 쌍끌이 들어올 때 매수 스타트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한번 챙겨보죠.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LG 화학보다도 더안 좋죠. 241 저항권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자, 그때 보니까 기관의 수급은 이제 조금 슬쩍 들어오고 있네. 쌍끌이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제법 강하게 스트레이트 좀 올라왔습니다. 며칠은 주춤주춤 시장 역량이다. 일단 그렇게 봐지네요. 그 주춤주춤할 때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니까 죄송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죠? 시총 상위니까 이거 프로그램 매매 같이 동반되면서 나왔다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는 뭐 3.5%니까 크게 밀렸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올라온 폭에 비하면 크게는 밀리지 않았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던지니까 특히 외국인이 많이 던지니까 3.5% 밀립니다. 그죠? 자, 이틀 3일 전에도 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던지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3%, 그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내일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와도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여기를 한 번에 121 이평선 뚫죠. 양호한 겁니다. 여기 241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갭 하락이나 밑으로 처지면 60일, 20일 이평선 제가 마우스 눌러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가격대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뚫고 내려가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멘텀 좀 생겼습니다. 60일 이평선에 축으라고 두드려 맞던 여기 거의 60일 가 계속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이걸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뭐로 바뀐다? 20일도 올라오니까 20일, 60일에 지지권이 돼야 되는데 그 지지하는 모습 보면 살짝 들어가도 별 무리는 없어요. 언제 여기 지킬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올 때. 자, 수급이 최근에 좀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서 여기를 딱 무너뜨리죠.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면요. 여기가 깨지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물량 내려가면 줄이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말이 다르죠. 앞전하고. 왜? 추세를 완벽하게 못 돌렸는데 다시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 다시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 전환 실패라 그런 겁니다. 케이스별로 조건을 다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조건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 다 무시하고, 그죠? 잘 찬찬히, 찬찬히 조건들 잘, 만약에 도움이 된다, 나중에 복귀해 보십시오. 복귀해 보고, 닥터K라는 사람이 그래도 제시하는, 전략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 하면 메모 딱 많이 해놨다가 다음에 재방송 나오면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틀렸다. 그냥, 다음부터는 무시하시면 되겠죠. 자, 에코프로 BM 그렇고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에코프로가 조금 더 나아요. 에코프로 BM이 좀더 나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와 BM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은 좀더 강하게 상승했고 밑에 60일, 20일 완벽하게 돌파했는데 에코프로는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60일 인근에서 딱 넘어든 서는 듯한데 좀 여기 많이 막혀 있죠. 바로 위에 120일 있죠.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밑으로 다시 처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보이는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좀더 낫다. 그럼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보면 수급은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좀 던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강하게 올라왔고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두 종목 다 올라오니까 숨고르기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조건, 중요 조건은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딱 치고 가야 N자 목표치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치고 가는 시도 나오죠. 좀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제법 강하게 올라왔는데 횡보 조정으로 조정폭이 안 크죠. 이런 데처럼 이렇게 팍안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라타죠. 여기까지 갈 가능성 더 높아진다. 한 번에 꼭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또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합니다만, 그죠? 조정을 잘 이겨냈다 이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닥터K가 대주전자 재료 쇼스로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완전 퍼펙트 했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하지 마라. 대주전자 재료 해라. 여기입니다. 딱 하루 전날. 이 하루 전날입니다. 자, 여기 오면 지지권이니까 양봉 서면 매수해라. 그리고 여기까지 사면서 딱좀 전처럼 조건 다 말씀드려요. 60일, 20일 가면 한 방에 못 넘어가니까 여기 딱 오면 매도하겠다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딱 취하라.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숏 영상 있어요. 딱 여기 갔죠? 은봉 윗꼬리 딱 달죠? 올라갔을까요? 내려옵니다. 볼래요? 그쵸? 여기에서 잘못 챙겼으면 또 그냥 뭐뭐다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챙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주면요. 잘 챙겨라. 다섯 번째입니다. 수익을 주면요. 여러분들 잘 챙기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월선 타고 잘 가면 뭐가 매도 포인트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올 때까지 들고 가는 거, 이런 거 용인 가능.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 좀 흔들렸잖아요. 여기가 딱 저항받을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매수할 때는요, 여기를 미리 내 목표치를 딱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닥터 K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한번 볼까요? 거짓말했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대주전자 재료 미리미리 딱딱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단기 주가 전망 이런 것도 완전 퍼펙트 했고요. 자, 단기간에 말한 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 세개 중에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자, 기관 외국인 수급, 양호하죠? 대주전자 재료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보다 대주전자 재료가 훨씬 낫습니다. 현재. 수급도 뭐 양호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째 들어왔고, 최근에 조금 외국인 던지긴 합니다만, 왜? 조금 올랐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차익 실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딱 뚫는 순간, 자, 여기, 자, 추가로 상승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도 강하게 뚫죠. 한 번에 뭐못 뚫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뚫고 난 이후에 적당히 조정 받으면 여기 상단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을 더 봐야 되겠죠. 그죠? 코스닥이 강하게, 가준다면요. 같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강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20일만 깨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며칠 올랐죠. 그죠? 강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조정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좋고, 매매 경험이 많지 않는다면요, 내일 만약에 상승 강하게 하면 따라가면 좀 힘들게 잘 대응 못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일 강하게 올라가죠. 훨씬 좋은 겁니다. 두 가지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요, 좀 마음 편하게 하는 거는요, 이렇게 좀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이평선 올라오고 이렇게 이평선 다 뭉칩니다. 그러면서 딱 양봉 넣을 때, 여기 정도 양봉 넣을 때 1차 매수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때 적당히 지킬 때 2차, 3차 이렇게 매수하면 여기 돌파 시에 여기 뭐 여기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렇게 목표치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전고점을요, 만약에 내일 빵 이렇게 띄우죠.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 따라가도 돼요. 하지만 여기가 일단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그 다음날 내지는 이렇게 좀 밀리는데 여기를 안 깨고 하루 이틀 조정 받다가 그 다음날 가면 2차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치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정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나올 수 있겠죠. 여기를 돌파 딱 하고 좀 세게 밀리죠. 이렇게 만약에 그럼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추가 매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지킬 가능성 높죠. 여기를 만약에 띄우면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에서 잘 지켜내고, 이평선들 올라올 때잘 지켜내고, 양봉 쓸때 추가 매수 2차, 적당히 3차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괜찮네요. 자, 이거는요. HLB 제가 끝내주게 또 의견 제시한 부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 부분도 숏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HLB 좀 줄여놓고. 자, 비슷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HLB 제약 말씀드렸습니다. 닥터K는 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부귀영화 노릴 거라고. 자, HLB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위, 추세 상승 초입, 이런 부위에서 사야 되는데, 이런 꼭대기가 산 사람 천지거든요. 그죠? 이슈 때문에, 가난 치료제입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뭐, 더 갈까 싶어가지고, 이런 꼭대기에 산 사람 천지예요, 천지. 주위 지인이, HLB,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이렇게 4개 샀답니다. 그 똑바른 포트폴리오 맞아요? 한 종목에 담으면 안 된다. 자, 이번 중요한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종목에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으면 안 된다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라는 데서 좀 전처럼 그렇게 네개 하면 그게 올바른 포트폴리오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같은 계열 회사에 네개 나누면 하나가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HLP 박살 날때다 같이 박살 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포트폴리오 구성이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매스 포인트 잘못됐다. 이런 위에서 산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딱 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긴가, 요, 좀 더, 더 뒤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의견 제시했습니다. 아, 여기 반등할 때 한번 좀 끊었어야 되는데요. 왜? 121평선과 21평선 인근 아닙니까? 한가 막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한가.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낸 거 제가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문자 보낸 거.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구간 오면 더블업 베팅하십시오. 가지고 그 사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1억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1억 질러버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단가 올라오면 단가 적절하게 조절되죠. 그때 빠져나오십시오. 그렇게 전략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옆으로 가면 이게 안 되지 싶은데. 진짜로 여기 왔습니다. 그죠? 진짜로 여기 왔잖아요. 3일 만에 60% 올라갔거든요. 상한가 20% 10% 이렇게. 그죠? 21과 아 241과 여기 전저점 구간에서 사라 그랬거든요. 이날. 60%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뭐? 아까 앞전 방송 지금 방송 계속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현대차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종목 뭐 다른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 이거 XY 평면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 어느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가 되면 이제 제법 케이스가 많겠지만 축이 그러니까 요 박스권 아닙니까? 아까 현대차하고 비슷하잖아요. 상승 중에 물론 급락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그냥 보여지는 정도만 봐도 그럼 여기를 안 깨면 된다 했잖아. 아까 현대차 그럼 매수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올라가는 거를 HLP가 보여주네. 제약이. 그죠? 그래서 이날 제가 문자 드렸어요. 와우. 3일 만에 하루 그냥 끌쩍하다가 3일 만에 60% 올랐네요. 잘 대응하셨습니까?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는 잘 대응 못했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꼭대기에서 자꾸 살려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럼 지금 중요 지지 저항 때 한번 이야기해 봐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과연 잘 넘어갈 것이냐 좌측으로 한번 가봐요. 여기에 초강력 저항대입니다. 더 올라가도요. 여기 초강력 저항대거든요. 여기는 초강력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타겟 삼아야 된다. 목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런데 여기 무너질라 하고 있죠. 여기를 빨리 이렇게 빠르게 양봉으로 못 치고 올라오면요. 여기까지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어려워진다. 만약에 강하게 무너지죠. 여기 또 열려 있는 겁니다. 또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저항대로 변합니다. 어디 여기. 여기 저항대, 여기가 이제 또 강력한 저항대. 저항대가 더 많아진다. 여기 내 머리 위에 있는, 이거는 뭐다? 내 머리 위에서 뭔가가 누르고 있어요. 올라오지 마라고. 여기는 뭐다? 여기 기준에서 여기는 뭐다? 탄탄하게 내려오기만 해. 내려오기만 해 하고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다?
급락하죠. 반등하면요, 아이고, 본전이라도 던져야 되겠다, 아니면 손실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매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식을 할때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1번, 2번 구간. 1번 구간에 사는 게 좋아요. 여기를 1번으로 봤을 때. 단단하게 지지권 확보해 놓고 올라갔다 눌려주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해라고 닥터케이는 강조를 합니다. 이런 꼭대기 말고, 실컷 올라간 꼭대기 말고. 그죠? 자, 이해가 좀 된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혼자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위, 이런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해? 아니라니까? 이런 부위에 매수해야지. 나머지는 매수할 만 자리 잘 없어. 이거는, 그죠? 여기보다 별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강하게 올라와서 그렇지. 정석적으로요. 자, 나중에 HLB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밑으로 꼬꾸라졌는데 대박 날아가는지. 이건 하도 지 맘대로 움직여요.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 봐요. 이게 뭐, 그죠? 뭐 속된 표현으로 잡추지.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HLB. 잡주처럼 움직이는데 뭐 저만한가 두세 방 맞고 하는데 그게 그럼 좋은 주식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댓글에다가 내가 뭐 HLB로 집을 몇 채를 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HLB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흐름에 대해서. 좋은 주식이면 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도 가볍게 받고 또 강하게 가지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저만한가 막 두세 방씩 맞고 올라갈 땐또 상한가 막 나오고 그게 좋은 주식입니까?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대응 잘못하면 큰 손실 봅니다. 욕심 가지고 또 금액도 많이 실거든요. 얼마가 가네. 셀트리온 그죠? 제가 셀트리온으로 제법 예전에 인지도가 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저 안티 많았습니다. 50만을 가네, 100만을 가네, 이야기 많았잖아요. 지금 못 갔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저처럼 셀트리온 예전에 팔아야 될 자리,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안티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과하더군요. 여러분, 이거 월봉인데요. 이런 꼭대기 물린 사람들 많아요. 꼭대기에서 제가 던져야 된다고 진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왜? 살 자리가 아니다, 이거지, 살 자리가. 이제, 여차하면, 줄여나가야 될 자리인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 이거 그냥, 월봉인데, 뭐, 일봉이다 쳐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살수 있다 그러잖아, 이런 자리 눌림목. 그죠? 이거 진짜 사기도 힘든데,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여기, 이런 데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이랬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죠? 왜냐면 제가, 여기 인근에서 리딩방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또 끝내주게 던져라 해가 그날 최고점 잡고 쭉 빠진 영상도 인기 동영상에 들어가면 있어요. 실제로 방송 올려놨습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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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바로 그날부터 빠졌습니다. 사 하니까 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테고,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매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표치를 상회하고 슈팅이 걸리고 슈팅이 걸렸는데, 그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이 떨어지면 줄여 나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던진대요. 죽어도. 그래, 가격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몇 년째입니까? 그죠? 좀 줄였다가, 뭐가 두려운가 하면, 줄였다가 다시 사놓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무한정 가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하시는데,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종료할까요? 아무도 대답도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아무도 대꾸 없으면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죠? 자, 내가 아주 현실적으로 1억 가지고 있다 쳐요.
내지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쳐도 그냥 예시를 1억을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억 가지고 있다 쳐요. 내가 잘 사서 올라왔다. 그리고 은봉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분할 매매해요. 3분의 1 매도를 해요. 매도. 살 때도 아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살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번 이렇게 분할 매수했죠. 파는 것도 세번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음봉의 크기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음봉이 크게 막 떨어지죠. 3분의 1 내지 3분의 2로 챙겨 나간 거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가죠. 이렇게 하루 이틀 더 빠지다가 그러면 이제 안달복달이 나는 거예요. 아, 괜히 던졌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와, 잘 챙겨 먹었고 나머지 건 물량은 더 올라가네. 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량 줄었는데요. 물량 줄은 거 내려왔을 때잘 21 이런 부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상승폭에 여기가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조정을. 그럼 여기 매수 포인트라니까요. 한달 내도록 올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 그 다음 달에 크게 떨어지면요. 이 양봉의 절반 정도 훼손하면 또 조금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서 빵빵빵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으로 밀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다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요. 여기서 실컷 잘 팔아먹고 여기서 더 낮은 가격에 물량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부위가 그런 부위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 그냥 끼워 맞춘 자리입니까? 61이평의 지지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거 별로 영양가 없었다 쳐요.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물량 샀다 치면 여기까지는 일부 물량 들고 간다 쳐요. 워낙 중장기로 내가 가져간다. 마음 먹었으니까. 한 3분의 1 들고 있었다 쳐요. 60일에 워낙 조정도 많이 받았고 60일에 딱 지지받는 거 보면 사면 된다니까요. 팔아먹었던 거.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아까 3분의 1 들고 있었죠. 여기에 아까 팔아먹었던 3분의 1 사고 여기 팔아먹었던 3분의 1 사면 원래 비중대로 비중은 채워지는데 가격은 그죠? 여기 대비해서 챙겨 먹은 거 있으니까 그죠? 단가를 더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단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안 돼.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성공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가 뭐 실패에 가까웠다면 끊어버려 가지고 그냥 큰 영향가가 없었다면 여기 부위에는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면서 아주 여기에서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이만큼의 수익을 더 내는 거예요. 이만큼의 수익을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받아들이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를 대주전자재료처럼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25만 원대 노릴 수 있습니다. 25만 원대 초강력 장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강하게 빵 뚫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밀리죠? 또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한 17만 원대 정도 되겠는데요. 저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기 깨면요. 여기는 있습니다만 또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나중에 또 한번 챙겨보죠. 전 방송한 거다 녹화 올려놓으니까요. 자, 그럼 수급 한번 보죠. 자, 외국인 좀 많이 던져요. 그 전에 사왔던 거, 기관 외국인 사왔던 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좀 넣어줘. 일봉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 밀리죠. 여기 박스권이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다만,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는 있는데 자꾸 흔들흔들하면서 박스권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 이것도 현대차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 부위만 보면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현대차는 이런 부위잖아. 그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와리까리 와리까리 하다가 한 단계 올라타니까 조금 레벨업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는 죽으라고 지키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고, 근데 이게 강하게 깼는데도 여기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있죠. 조금씩 고점 올려가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만 안 깨면 박스권 정도는 이루겠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잘 나중에 챙겨보죠.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욕 많이 하거든요, 틀리면.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왜?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 욕을 엄청 들어 먹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뭐 틀려봤자 내 손해보는 거 없다고? 명예가 실추되잖아.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런데 과감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지켜와 봤을 때의 확률이 제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셀트리온이 좀더 좋았으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물론 크게는 안 밀렸는데 여기를 깨고 움직이는 것보다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에게 조금 차이인데 그 차이가 훨씬 큰 겁니다. 더 좋기로는요. 여기 올라탔을 때 일로 안 내려왔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리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꾸 여기 추세를 자꾸 상승으로 강하게 못 가게 자꾸 틀어막혀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던진다 이거지. 그 누구겠어요? 기관의 오기니 좀 올라왔다 싶으면 단기 박스권 해놓고 자꾸 던지니까 그렇지. 그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 오면 좀 사놓고 뭐안 봐도 비디오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죠? 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을 안 하니까. 해외 선물 트레이더예요, 이제는. 그러나 그 논리는요, 안 봐도 그 논리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종목입니까? 20만 원짜리 아닙니까? 기관의 우인이 안 사고 개인이 사서 빵빵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못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갈 때딱 나중에 복귀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딱 보면 기관의 우인 쌍끌이. 내려올 때딱 보면 기관의 우인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려면 귀찮잖아요? 저안 봤어요. 여기 올라갈 때와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7월 24일부터 좀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올랐습니다. 7월 30일까지 상승했고 그다음 7월 31일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빠졌어요. 기관 외국인 수급 한번 보자고요. 빠졌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로 탁 일단 때리겠습니다. 여기 구간 빠졌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했죠. 제가 이거 한대 맞겠습니다. 아, 맹세코 안 받습니다. 그럼 보죠. 7월 24일. 코미디도 아니고 혼자서 생쇼를 하네. 7월 24일 짠짠짠짠짠짠짠짠 외국인 기관이죠. 자, 샀나요 안 샀나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했습니다. 30일까지 30일 날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30일 날이 여기거든요. 도지에 가깝잖아. 아래 윗골이 달았잖아. 그죠? 못 올라갔어요. 그날은 그 전에 올라갈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나왔네요. 1번.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그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는데 1번 한번 누른 게 그렇게 힘들어요? 됐고요. 자,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볼게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이거 기관에 샀어요, 팔았어요. 자, 체크해 봅시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적어놨네요. 자, 좌측으로 가봐요. 자, 올라갈 때는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왔어요. 내려올 때는 외국인은 좀 사줬네. 근데 기관이 많이 던졌네. 그죠? 쌍끌이 매수 나오는데도 빠졌다 할때 제가 잘못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게 기관이 더 많이 던졌습니다. 첫날은 둘다 던졌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외국인 물량보다 기관이 더 던졌고요. 그러니까 빠지지. 기관이 배대기 쳤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 아래꼬리 딱달 때는 저점인가 싶어서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끌쩍하다가 팍 올라가네. 팍 올라갈 때 이틀 후 볼까요? 기관에 쌍끌이 나왔네? 와. 장대 양봉 나왔네?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오늘 방송 제가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게 엑기스만 이야기했다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이거 체크만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 큰 손실 볼, 확률 떨어집니다. 내가 살려고 할때이 종목이 추세를 돌려낸 이런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눌림목 구간 오면 사라고 계속 다른 종목도 이야기했죠. 분할 매수 한 방에 말고 세 번. 그리고 올라가잖아. 그때 기관 외국인 사는지 봐라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관 외국인 던지면 던지라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이날 살수 있었다 말 못해요. 딱 돌려내죠. 여기 지지권으로 양봉으로 딱 서죠. 이때 살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팔아먹었던 거 여기서 사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정 잘 피해내고 물량 더 늘리고 그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지나간 거 보고 말 못하냐고요? 실시간 매매한 것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해외선물 실시간 매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많이 좀 도움됐다 생각하니까요. 반드시 복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최근에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야가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가 주식이고 하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죠. 눈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방송을 좀 많이 안 했었는데 방송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열정이 자꾸 꿈틀꿈틀 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몇 분이 보든 그리고 녹화를 올릴 거니까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될 수 있다. 저는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자 싶어서 일요일 늦은 시간인데 제가 생방송 켜고 오늘 녹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방송 저는 해외선물 트레이더 됐으니까요. 매일 저녁 10시에 방송 좀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추세가 훼손되고 지금 박스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위에 저항권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수급 보니까 현재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미국 시장 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커플링 되려면 반드시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미국 시장 올랐다고 덜렁 기관의 외국인이 파는데 덜렁 따라 들어가면 사자마자 손실 볼 가능성 높으니까요. 수급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나라 아주 초강력 상승을 하기 힘들 것이다. 추세가 저항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뛰어넘기는 어려울 텐데, 추세 좋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그 또한 기관 외국인이 강력한 쌍끌이 매수로 거래량 수반되면서 외국인 선물까지 같이 매수를 해줘야만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는 잘해봐야 박스권, 안 좋으면 밑으로 더 처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이 금요일날 급등했는데 환율이 반드시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와야만 우리나라 상승을 강하게 할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환차손 때문에 상승을 더욱더 못하게 틀어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눌림목 구간 반드시 여러분들 취하셔야 되지, 꼭다리에 있는 종목, 오르고 오른 종목 하시면 사자마자 큰 손실로 가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